무침정리 핸드폰 꺼진 시간 3시 45분이지. 그 시각 전후로 클럽 뒷골목으로 들어간 차량 다 확인해. 네. 여기 아까 팀장님이랑 통화하시던 충돌음 들렸다고 하셨죠? 근데 그 탄 사람은 안 보입니다. 따로 나가는 차도 안 보이고요. 심형사님, 그놈들이 추적을 눈치채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습니다. 차량 상태로 봐서 팀장님이 심하게 다쳤을 확률이 높습니다. 도나동 맘마미아란 나이트클럽 근처부터 찾아주셔야 됩니다. 서둘러 주십시오. 아, 이 새끼들. 이 새끼 꼭 잡아야 합니다. 네. 꼭요. 네. 아, 이거 진짜 진혜경이 먼저 터진 것 같은데. 모자입니까? 외국인까지 갖다 쓸 정도면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아, 이 새끼 또 속을 썩이네 아주. 야, 저 강센터한테 강력 1팀이 숙동 하나 더 우전 놓고 장비도 챙겨. 네, 알겠습니다. 야, 봐, 준비해! 우리 말이 아니네. 잘생긴 얼굴인데. 눈깔도 많이 사. 보이기는 해. 은영동 진범 잡는다고 쑤시고 다닌다며. 잡았어. 너였냐, 딱딱이. 내 아내, 네가 그랬냐? 그래, 내가 그랬다. 왜 그랬냐? 대답해봐. 왜 그랬어? 네가 이런다고 죽은 마누라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. 네 꼬라지만 더 고달파지지. 내 말 잘 들어라, 딱딱아. 하나, 둘, 셋. 지금부터 도망가라. 내가 왜 미친 건지 보여줄 테니까. 네 가족만 죽었어. 대한민국에 너 혼자 경찰이야. 그러니까 너무 혼자 나대지 마라. 성운신의 한복판에서 너를 죽였다. 덮어줄 사람이 니네 경찰서에 한 트럭.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야. 알아서 처리해. 깔끔하게. 알겠습니다. 센터장님, GPS 좌표 떴습니다. 여기 있는 센터. 무진혁 팀장 핸드폰의 마지막 GPS. 맘마미아 나이트클럽 주변 골목 한 차가 41분경 들어갔고 45분경에 핸드폰이 조절됐다. 그 뒤 47분에 훼손된 차 하나를 레카차로 끌고 나갔고 그 차량 출입은 없었다. 납치 장소는 도나동 유흥가 104번지 주변 뒷골목에 있을 확률이 높다.